꼬리 체열하는 방법이나 꼬리 체열. 쉽게 뽑으시네요. 딱 가운데입니까?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가? 네. 딱 가운데요. 꼬리를 들면, 예. 사람에 따라서, 안쪽에 찌른 사람이 있고, 예. 가운데 찌른 사람이 있고, 바깥쪽에 찌른 사람이 있는데, 네. 일단 꼬리를 들면, 이 가운데 뼈와 뼈 사이에 들어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만져보면. 아, 네. 살짝 파진데, 네. 예, 쏙 들어가네요. 여기 들어가는데, 네. 이제, 여기서 실패를, 속옷 움직여서 실패를 할 경우에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저는 바깥쪽부터 들어가고, 네. 최고 좋은 건 여기가 좋은데, 나, 예. 잘 나오기는 안쪽이 더 잘 나와요. 예, 예. 근데 이제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안쪽에 넣으려고 그러면, 예. 이제 소 발에 차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 예. 그냥 이것도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소가 놀랄 수 있으니까 약간 대해가면서,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딱, 찌른 부위는 가운데입니까? 아니면 네. 약간 옆입니까? 여기 딱 만져보면 네. 뼈하고 뼈 사이가 있어요. 만져보면 그렇게 만지면 안 되고 저렇게 만지면 안 되고 네, 그런 방향으로 여기요? 꼬리뼈 사이? 네, 아, 네. 예. 요렇게 만져보면 뼈와 뼈 사이가 느껴져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예, 예. 뼈와 뼈 사이가. 예. 그 사이를 지르면 배가 있는 거예요. 혈관은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이 크게 그건 아니냐? 상관은 없고 그 지금 가운데 들어가야 잘 나와요. 아, 가운데? 예, 예.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옆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가운데가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네요. 이건 아예 이게 탁 튀어나와 있네. 예, 그러면 이거는 좀 뽑기가 힘들. 그럼 여기는 나와요, 가운데가. 아, 네. 여기 가운데 나오면. 예. 여기를 살짝. 아, 나오네요. 주의할 점은 뭡니까? 이빨 차이는 그렇죠. 아, 그래서 약간 더 뒤쪽에서 하네요? 네, 수정사를 하신 분들은 네. 가까이에서 많이 서고, 네.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뒤쪽에서 많이 서가 날이 날아오더라도 내가 안 다칠 정도 거리를 두고, 네. 넣는 게 최고 안전하죠. 그렇죠. 최소한 8cc는 뽑아요. 네. 목에 스탄촌이 있으면 주로 목에서 뽑고 네. 스탄촌이 없는 경우에 이어서 이렇게 뽑아요? 주로? 그렇죠. 특히 비육 같은 경우는 스탄촌 없는 농가가 많으니까 맞죠. 소를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네. 이 소가 많이 놀래니까 네. 이걸 약간 살 긁어줘? 긁어줬다가 들어가는 게 소가 조금이라도 덜 놀래고 네. 발에 차일 확률이 안정성이 좋으니까. 아, 미리 이제 내가 뭔가를 자, 행위를 할 것이다. 예, 예. 소가 왔다 갔다 하면 가만히 서 있을 왔다 갔다 절대 하지 말고 계속 한 자리 오래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자리에서 주사기를 꽂는 게 더 간편해요. 예. 일단 최고 거리를 두고 안 차이는 게 최고 간편해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점점 실패하면 안쪽으로? 안쪽에서 실패하면 바깥쪽에서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예. 혈관이 안에 굵은 게 터지면 밖에 터지면 혈액 채취하기가 힘드니까 예. 바깥쪽에서는 터지도 안쪽으로 그러면 혈액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래서 바깥쪽부터 너무 바깥쪽에 찌르면 또 잘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중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중간 정도 그 정도 가는 게 맞아요. 꼬리 혈관은 아까 목 혈관은 경동맥은 위에 엄지손가락만 하댔잖아요. 꼬리 혈관은 미세한 요 정도 돼요? 요거보다 작죠. 아, 그거보다 작아요? 주사기 바늘
바늘 이거보다는 조금 크지. 아, 그 정도요? 네. 그건 완전 진짜 잘해야 되네요. 근데 생각보다 아까 쉽게 뽑으시대. 그건 자주 하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위치만 맞으면 다 나와요. 가운데 부위라 생각하면 돼, 가운데. 네. 알겠습니다.